자, 오늘은 헬로맘 떡볶이 짜장 맛으로 헬로맘 맛있는 이야기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물에다가요 200ml 물에다가 짜장 맛 소스를 넣었습니다. 끓고 있죠? 그리고 이게 오면은 떡이랑 오뎅은 무조건 냉동 보관해야 돼요. 근데 이거 뜨거운 물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방 이렇게 풀어집니다. 긴 떡볶이 새롭죠? 국수인가 떡볶이인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. 자, 빠뜨려 볼게요. 자, 빠뜨렸습니다. 긴 떡볶이도 빠뜨리고 이번에는 오뎅은 이번에는 길게 한번 잘라봤어요. 길게 요거에 맞춰가지고 자 한번 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물에다 소스를 넣고 소스가 끓을 때 떡볶이를 넣어야 돼요. 방편설입법이라 적혀있습니다. 적혀있는데 간단하죠? 여기다가 조금 끓어서 졸아들고 껄쭉 좀 맛이 배었다 싶으면 끓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짜장 떡볶이 헬로맘 떡볶이 끝입니다. 맛있을까요? 우리 아이들도 잘 먹을까요? 어떻게 될까요? 궁금하네요. 어제 로제 떡볶이랑 나는 순한맛 떡볶이 잘 먹더라고요. 네. 오늘은 짜장맛 떡볶이 도전! 네,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죠? 좀 더 끓여보도록 할게요. 부글부글부글부글 짜장맛 소스 떡볶이 헬로맘 떡볶이 어떤 맛일까? 네, 부글부글부글 통통해지고 있죠? 떡볶이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살짝 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밑에가 굳거든요.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. 우와우, 짜장맛 떡볶이, 헬로맘 떡볶이! 슈